지금부터 역삼중학교 기출문제 바탕으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시험 대비가 되고 있는지, 될 예정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삼중학교는 예상하기로 시험 범위가 아마도 교과서가 1과에서 2과 두과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학교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어휘, 문법이 제일 중요한데, 대화문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삼중학교 잘안 나온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화문까지 다 챙겨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프린트를 따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낮장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런 부분 이제 분실하지 않도록 하나씩 다 챙겨서 시험에 대비될 수 있도록 아이들 가지고 온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타이핑 쳐서 깔끔하게 구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자료를 기반으로 시험 대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역삼중학교는 기출문제 좀 어떻게 나오나 좀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때도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중3 올라오면서 좀더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역삼중학교는 강남권에서 대청중학교, 역삼중학교, 단대부중이 좀 문법이 좀 세게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확하게 문법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8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상으로 옳은 것이 몇 개냐 하는 건데요. 자, 문장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문장 중에서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역삼중학교 문제의 특성인데요. 보통 이제 어법상 옳은 것,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18번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재밌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한 페이지 구성이죠. 7번부터 12번까지 이제 한 페이지에 문법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한 페이지에 무려 다섯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살펴보시면 7번처럼 다음 중 맞는 문장 개수는 1번에 한 개, 2번에 두 개, 3번에 세 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고른 문제가 8번, 9번, 그리고 12번. 벌써 이제 한 페이지 세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역삼중학교는 해당하는 그 문법 사항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다음 기출 문제입니다. 자, 10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험 범위에서 분사 구문이 포인트였는데, 이 문법 사항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번부터 F번까지 문장을 쫙 주고 분사 구문으로 혹은 부사절의 전환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사 구문 전환시키는 거 쉽죠? 그러나 좀 아이들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섞어 놓음으로써 아이들한테 좀 어려움을 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문제 좀 구성해 놨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삼중학교는 많은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부분들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서답편 7번이죠. 자, 루시는 내가 그 뮤지컬을 보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자, 서서 영작할 때 가장 마지막에 어떤 말로 끝났는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동사 확인해 보시고, 아래 나와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 조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다섯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조건을 보지 않고도 위에 있는 제시된 한국말 보고도 영작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쉬운 문장이고, 딱 한국말 보자마자 보았었는지를 이라고 해서 if나 whether, 명사절 접수사를 쓸수 있는지 아닌지 보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이제 조건을 보니까 명사절을 이용할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어휘가 want to see the music, 뮤지컬이 나왔는데, 이런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조건 충족해서 작성할 수 있는지 간단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였고요. 실수 없이만 구성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조건 충족해서 실수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쉽게 나오지만, 누가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100점을 누가 맞을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하는 연습들이 매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역삼중학교 기출문제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역삼중학교는 문법이 좀 세게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내신 대비가 한달 동안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구성해 왔습니다. 저희 학원 내신 자료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를 낱장 가지고 오면 저희가 타이핑해서 깔끔하게 구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역삼중학교 학교 프린트 작년도 자료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문법 개념 정리 및 문제가 있죠.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고, 암기시키는 부분들을 암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나오는 문장들이 보통 시험 문제에서 선다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암기하면 좋고요. 암기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하면 많은 노출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노출들을 좀 많이 시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수업 시간에 이제 학습 내용을 다 소화했으면 얼마만큼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죠. 저희 학원에서는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 수는 총 10문제고요. 10문제가 모두 서사형 문제입니다. 자, 서사형 문제만 내는 이유는 아이들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은 그래도 수월하게 접근하는데 서사형 문제에서 약간의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까지 잡아내고자 평상시에 서사형 문제를 많이 노출시켜서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내신 대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작업이죠. 본문 암기, 통문장으로 암기시키고 있고요. 통문장 암기가 좀 힘든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 좀 익숙해져서 정확하게 다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 1회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총 33문제로 역삼중 같은 경우는 역삼중학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문제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는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삼중학교는 문법이 좀 세게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도 문법 중심으로 내고 있고요. 예상 문제는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시험 볼 때마다 아이들이 틀리는 부분들 혹은 맞았어도 모르는 부분들 볼 때마다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채점한 다음에 틀렸던 부분들, 자주 실수를 저지른 부분들은 체크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사용해야 하는 학습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구나, 혹은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저희가 어휘 테스트, 대화문 테스트, 본문 테스트, 그리고 리뷰 테스트, 주일에 모의고사까지 보고 있는데, 주일에 모의고사만 빼고 나머진 다몇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건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학습 결과를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구성해 놨는데, 어떻게 이제 문자 전송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휘, 대화문, 본문, 이세 가지는 매 시간마다 시험 보는데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시험 볼때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이 보통 2시간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길어질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당일날 시험 통과 못한 경우는 주말에도 와서 재시험 볼수 있는 부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리뷰 테스트는 20점 만점에 16점 이상 통과인데요. 보통은 이제 학습을 좀 복습 잘 해가지고 오면 1차 통과하지만 통과 못한 친구 또그 수업 이후에 남아가지고 재시험 보고 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이주 1회 모의고사 일정도 미리 말씀드리고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결과 문제도 전송드립니다. 근데 객관적인 점수보다도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1대1로 점검받고 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내신 자료를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 영어 시험 전날에 직전 보강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장짜리로 아이들이 정리가 잘될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내신 대비하다 보니까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전날에는 딱한 장으로 정리가 될수 있게끔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부득이하게 내신 직전 보강을 못 듣는 친구들은 이 자료라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한 장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이제 내신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몇 시간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즉, 어휘, 대화문, 본문 이세 가지를 몇 시간마다 보고
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져서 총 10문제씩 몇 시간마다 시험 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고 1대1로 피드백을 받고 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의 모의고사인데요. 매주마다 학교 기출과 비슷한 문제로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주의 학습을 잘 소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1대1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제 과제 해가지고 왔을 때 과제를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채점해 보고 채점한 상태에서 틀린 문제를 점검해 보고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오답 작성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답 작성을 통해서 정답 쓰고 근거 제시하면서 내가 왜 이런 부분 틀렸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학습 과정들이 매 시간마다 부모님께 학습 문자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말에 1대1 클리닉을 구성해서 아이들 1대1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도 역삼중학교 내신 대비는 저희 학원에서 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역삼중학교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